네, 안녕하세요. 5월 29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를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삶.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그런 축복인데요. 축복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함께 종말을 준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바른 신앙, 예배하는 공동체, 바른 삶이 그냥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나 모임이나 삶이 아니라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라면 종말을 준비 하는 공동체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바른 신앙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잘못된 신앙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신앙은 이 종말,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을 그 심판대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는 그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그 심판 때,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기쁨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하루하루의 삶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치 하루살이처럼 정말 내가 이 하루를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가족 아직 어린아이들이지만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모여서 하루를 마치면서,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것들, 회개할 것들. 왜? 우리가 이제 이 잠을 자고 나서, 잠을 자는 순간, 더 이상의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이 삶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할수 있는 그 기회를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잠을 자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면, 아니면 잠을 자고 나서 눈을 뜨지 못한다라면은 호흡할 수 없다라면은 그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자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떠서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악과 싸워나가며 선을 이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감사하며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귀에 심판과 종말에 대하여서 들려지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이 삶에서 여기의 삶, 이 땅의 삶, 지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편안하게 또이 삶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 삶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들려진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종말을 준비하게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물론
극단적으로 요즘 그 미국 목사 캠핑인가요? 그 목사님, 그 목사처럼 날짜를 정하여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정말 도적이 침투하는 것처럼,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올 것 같처럼,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 어떤 것이겠습니까? 매 순간 깨워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아까 싸워나가며, 흠이 없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정말,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말씀이 유다서 1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8, 83, 84, 이사야 30장 유다서 1장에 읽은 말씀인데 오늘 유다서 1장에 보면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흠이 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선다라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들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흠이 없이 살아가게끔 합니다. 죄를 알게 하고요. 그 죄를 이겨내게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온전히 흠이 없는 정말 찬란한 거룩한 그 영광 앞에 내가 설수 있다는 거야. 나의 공로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들은 그 즐거움을 가지고 이 즐거움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지금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희열.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더러운 그러한 내 삶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어지고 내가 그 믿음의 능력으로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또 경험케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세세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그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세세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그 모형을 교회에서 우리들의 공동체에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또이 일을 이루고 가시는, 또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의를 우리들이 알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기쁨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들은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 믿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넘어지지 않는 그 죄와 싸워나가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은 능력을 많은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 살아갈 당시에 많은 병자들, 소경들, 또 문둥병자들 그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치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믿음들이 자기들의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고 온전히 거룩하여져서 깨끗하여져서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죠. 그것처럼 우리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에 주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